겨울바람과 함께 수많은 독수리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을 선회하다 내려앉아 경쟁을 하듯 먹이를 놓고 다툽니다. 3,000km 먼 길을 여행해 내려앉은 겨울 손님들입니다. 동물원에서만 봤던 그 한 마리 독수리가 아니라 엄청 많은 독수리도 보고 날아다니는 모습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날아다니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까 좀 새롭고요. 좀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서식하는 독수리 2만여 마리 가운데 2천여 마리가 한반도를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 7,800 마리가 고성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이 독수리 겨울나기 터가 된 것은 주민들의 노력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성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20여 년 전부터 독수리들에게 먹이를 주며 보살피고 있는데요. 오늘도 400kg의 돼지나 닭고기 등의 먹이를 논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제 강원도 철원 쪽이나 또 아니면 파주, 장단반도 이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제 주로 그 양계장이나 다금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먹이를 딱 중단을 해버렸거든요. 아마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때부터 먹이를 중단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개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국내 최대 독수리 월동지를 살린 생태 체험 관광도 시작됐습니다. 서식지와 4, 50m 정도 가까운 부스에서 관찰하는 독수리의 모습은 특별한 볼거리입니다. 우와, 진짜 너무 신기해. 앉으면 보고 싶다, 집에 앉아. 몽골 전통 가옥 게르 형태의 체험 학습장에서 독수리 생태도 배웁니다. 독수리도 보러 와가지고 저 청소부라는 사실도 아이들과 같이 함께 알 수 있었고 아이들과 같이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좋은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43호인 독수리에 대한 생태 체험은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었는데요. 고성군은 오는 2024년까지 독수리 서식지를 마동호 인근으로 옮기고 생태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체험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도 유도할 수 있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독수리 생태 체험은 독수리가 오는 3월 몽골로 되돌아갈 때까지 운영되는데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전 온라인 예약을 통해 참여 인원을 하루 3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독수리 겨울나기터로 각광받는 이곳 고성은 앞으로 독수리 보호와 관광을 잘 조화시킨 독수리 생태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리포트 이광우입니다.